3파전으로 치러진 제주시 체육회장 보궐선거에서 교사 출신의 최기창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최기창 당선인은 엘리트 체육 육성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차기 제주시 체육회를 이끌어갈 수장에 최기창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최기창 당선인은 제주시 사라봉 다목적 체육관에서 실시된 제주시 체육회장 보궐선거에서 238명의 유효 투표 가운데 112표를 얻어 나머지 두 후보를 누르고 당선에 영예를 안았습니다. 체육교사와 중등교감 등을 지낸 교육자 출신의 최기창 당선인은 평생을 제주 체육 발전에 몸담아온 전문가입니다. 제주도 검도회장 등을 역임하며 전국대회 제주 유치 등 풍부한 행정 경험을 강점으로 내세우며 표심을 끌어모았습니다. 오늘까지 함께해 준 체육인 여러분, 그리고 제주체육회 대의원 여러분, 가족에게도 고마운 말씀드립니다. 최 당선인은 종목별 체육교실 운영으로 생활체육 활성화와 제주 교육 당국과의 협력을 통한 엘리트 체육 육성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특히 오는 2026년 제주에서 열리는 전국체전에 성공적 개최해 제주도 체육회와의 힘을 합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주시 체육의 발전을 위해서 제주체육회 가맹경기단체 회장님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제주시 체육회 동지역 회장님들과도 충분히 소통하면서 여러 가지 현안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소통하고 화합하겠습니다. 제주시 체육회장의 임기는 전임 회장의 잔여 임기인 오는 2027년 2월까지입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